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한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1.34% 하락, 나스닥 1.57% 하락, 반도체 지수 0.63% 하락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내가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집행하겠다 라면서 한 사람의 발언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럽은 장 후반에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하게 일단 마무리됐고요. 독일 0.61% 상승 마감. 자, 일단은 미국 주가가 완전 우상향으로 상승 전환을 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나와서 이것도 조금은 의도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러한 부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자, 지금 현재 올라탔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는 있다 라고 아마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원위치 온 정도입니다. 우리 연휴 끝나고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 강하게 올랐던 미국 시장의 상승폭을 반납한 정도이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면은 뭐 맞습니다만, 이전에 뭐 4% 5% 때도 폭락한 적이 있는 시장에 비한다면 일단은 낙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 선물 0.15% 하락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12% 하락입니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냥 밤에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죠? 잘 가다가 닥터게인 한 여기 정도까지는 지켜봤는데요. 중간에 새벽에 깨서 보니까 그죠?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아쉬워요. 아쉽고, 우리나라도 상승 추세 전환 직전에 20일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닥터K는 또 실전 투자대 지금 출전 중인데요. 1938만원 수익 중이고 현재 누적 수익으로는 대기간은 1640만원으로 2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또 알려드리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환율은 다시 원화 강세로 저점 부위까지 내려간 1161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왔다갔다 하면서 아래 윗골이단 도치 스트레이트로 4일 연속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20일에 저항을 한 번에 뛰어넘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밑으로 은봉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도치의 상황은 상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안에는요, 최근에 기관이 코스피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 전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선물을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선물도 상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가 1.2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4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낙폭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갭 하락 출발한다 해도 예전의 상황들처럼 끌어당기는 이러한, 그죠? 갭 하락 이후에 끌어당기는 시도가 반드시 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시작해서 훅 밀리는 음봉보다는요, 빠졌다가도 끌어당기는 양봉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그냥 시작해서 쭉 빠져버리면 받쳐주는 매수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갭 하락에서나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수를 받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기금도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관이 오늘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하던 기관이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그래도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바람직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기관의 자금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연기금도 있고요. 우리가 맡겨둔 펀드도 있고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반드시 그러한 역할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현재 1.19%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0조 영업이익 달성할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양호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올 연말로 뭐 은퇴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또 스타트업 주한타증권 하겠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브케어 헬스케어 뭐 그죠? 그런 쪽으로 스타트업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발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최근에 주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의견 이후에 매수를 들어간 상황이고 일단 매수 단가 위에는 있습니다만 며칠째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며칠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 정도 했다는 것은 여실히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반등할 때 닥터케이는 5% 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게 보지 않아요. 5% 27만 5천원 정도 건 가면 밀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일단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지부진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3개 중에 그나마 낫다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죠. 그리고, 구독 옆에 보면요,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닥터K 방송 열심히 하라고 팬클럽 가입도 가능하니까요.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이론과 실전이 겸비되어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실전 대회에서 양호한 실적으로 현재 무패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힘이 빠져요. 그죠? 어쩔 수 없는 미국의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좀 휘둘려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시즌은 플러스 난다. 참. 시즌 어저께 차익 실현했습니다. 성창 오토텍도 차익 실현했어요. 피하고 봐야 됩니다. 어저께 시장 꼬꾸라질 때다 던졌습니다. 시즌이가 좀 아깝긴 아까워요. 그죠? 지금, 시장의 흐름과 조금 무관, 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시젠이거든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다시 그죠? 유럽권에 퍼져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수익보다는요. 안정적으로 그죠? 손실을 크게 입지 않으면서 누적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챙겼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들고 가는 거 부담되는 거거든요. 시젠. 시젠 4.5%, 성창 오토텍 5.3%, 성창 오토텍 6.8% 수익 난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조금 흔들림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죠. 삼성전자 0.5% 하락은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마트 좀 아쉽긴 합니다. 시장이 그래도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20일 지키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다. 자, 현대모비스가 일단 20일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새롭게 편입했다 말씀드렸고, 자, 셀트리온은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자, 저점 매수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거한번더 보여드립니다. 그냥 빠질 때꾹 들고 오는 거 잘한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챙겨내고, 가지고 계신 분들 챙겨내고, 다시 매수. 그 의견 계속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퍼펙트 매수 포인트. 그죠? 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실천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셀트리온 저점 매수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쭉 들고 오는 거 나쁘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출발 상황 양호합니다. 자, 나머지 대체적으로 펄해요. 코스피 0.71% 하락, 코스닥 0.49% 하락. 자, 일단 갭 하락했는데요. 끌어당기는 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간이 일단 조금 마음에 들라고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18억으로 코스피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82억 매수해주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이 848계약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 일단은 양호.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약이 아니더라도 나스닥 4%, 5%도 흔들렸는데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하라 했는데 1.5%면 그러한 상황들, 이전의 상황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추가로 선물이 낙폭 키우지 않고 그죠? 적당한 상황으로 일단 연출되니까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강한 매도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 메이저들이 한쪽씩 맡아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형님들이 힘좀 내야지. 일단 끌어당기고 있어요. 양호. 자, 개 바라겠다가 처지면 안 되고 끌어당기면 양호라 했습니다. 일단 당기고 있어요. 양대 시장. 자, 이마트도 보합이네. 뭐 양호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금 확보 좀 있거든요. 상황 딱 봐서 돌아선다 싶으면요. 잘 처리하면 no problem. 어저께 이렇게 처질 때 가만 안 쳐다보고 있는다고요. 다행히 끌어당겨서 다행이지만 벅벅벅벅 빠져서 3% 4%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해야 돼요. 시젠하고 성창 오토텍 차익실현 딱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매매다. 강조합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잃지 않는데 줄여가십시오.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자, 외국인 선물 일단 1100개로 시장, 반등 시도 일단 과연 얼마나 강하게 견인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시젠이 강해, 확실히. 포트폴리오 군 중에 빨간 게 3개나 했어요. 빨간 게. 이마트 빨갛고요. 시젠 빨갛고요. 셀트리온이 빨갛습니다. 마이너스 3% 4%짜리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큼 종목 선택을 주도주 위주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액, 가담하고 있는 종목을 편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테마주 성향 있는 거 크게 있나요? 뭐 성창 오토텍이 테마주 성향이라 할수 있겠죠. 수소차. 그것도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죠? 꼭대기 이런 데안 들어가요. 자, 두산 피오셀과 같은 종목들 어저께 그죠? 블록딜 실패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고점 부위에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13% 하락으로 봤는데 저가는 17.8%입니다. 그러면 여기
꼭대기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62,0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밀렸습니까? 와우. 한40% 빠졌습니다. 사자마자 한달 만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린 뉴딜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별로 안 좋네요. 자, 바이오 강합니다. 일단. 야, 이거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거 4% 갑니다. 평소에 언급하던 종목들이죠, 다. 거래도 했던 종목들이고요. 우리 꽁순이님이나 써니님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 이런 것들 닥터케이가 추가 의견 드렸던 부분들 잘 반영했으면 충분히 플러스 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갖고 있다 한들 손실폭 별로 안클 겁니다. 그죠? 그만큼 주도주, 1등주라서 그래요. 1등하고 친하십시오. 1등하고 친하십시오.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요, 시장.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닥터케이는 엄청난 폭락장과 엄청난 수익장 20여 년 동안 다 지켜봤고 매일매일이 그런 장이에요. 왜? 해외 선물은요. 그냥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해외 선물은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기 대처 능력이 없으면요. 상위 입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상위 입상이 안 된다고요. 위기 관리 능력이 없으면요. 이거 그냥 고스톱 쳐가지고 그냥 딴것 같아요. 고스톱 쳐가 딴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위기 관리 능력과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싶으면 재빠르게 차익 실현하고요. 매수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매수 매도를 아주 자유롭게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앞전 대회도 4위 했고, 지금도 양호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재수라 할수 있겠죠? 재수가 아닌 걸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가 아니다구요. 야, 시장 빠지고 있는데 뭐 지자랑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한 겁니다. 과감하게 매수와 매도, 수익 실현과 손절, 시장 판단 잘 하라 이겁니다. 주식 투자 500명입니다. 그죠? 앞전 방송 올려놨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무슨 기법, 무슨 보조지표,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지지저항, 추세, 차익 실현과 손절, 시장 판단. 그게 중요해요. 일목균형표, 스토캐스틱, MACD, OBB. 뭐 등등등등등등등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셀트는 또 마이너스로 가네. 참. 자, 권희님도 어서 오시고. 야, 셀트리닝 진짜 짜증나요.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짜증나요. 몇천 원 먹었는데 그냥 확 끊고 싶어요. 진짜. 짜증나서. 몇천 원이라도 먹고 있는 입장에서도 짜증나는데,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기분 어떨까요? 시장 가는데도 꿈쩍도 안 해. 그죠? 가는데 돼가지고, 와, 이제 좀 반등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대로 때리 밀려요. 셀트리온 현재, 딴거다 차치하고요. 딴거다 차치하고, 주가 흐름은 별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요. 장밋빛 이야기만 많이 하죠. 과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던져야 된다고 챙겨야 된다고 목에 거품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외국계 일단 약간 매도 나옵니다. 현대모비스 대본 땡겨요. 대본 땡깁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다?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예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따 JP모건 애들 징하게 던지네. 아, 리포트 낸 깝 하겠다 이건가? 아이고, 참 징글징글합니다. 이마트 가자. 가면 돼. 내수 관련은 이마트가 전 탑픽이다 생각합니다. 추세가 가장 좋아요. 그죠? 지금 정여세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 나오고 하면요. 대체적으로 밑으로 꼬꾸라져야 돼. 안 꼬꾸라집니다. 왜? 기관에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다? 단기간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니까. 많이 오르긴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빠진 폭 보십시오. 그죠? 저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종목이 또 있어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많이 올랐죠. 그죠? 길게 놓고 한번 보시라니까. 뭐 크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빠진 폭이 크고 성장성이 있다 싶으니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신규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권역이니까 일단 안 들어가고 그 대신에 꽁 대신 닭이라고 현대모비스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주가 포인트가 여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올라가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대차가 워낙 최근에 뭐 이슈가 있으니까 더 간다 소리는 못하겠네요. 그죠? 그래도 적당히 잘 갈 수 있어요. 자, SDI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시장 그렇게 박살나고 해도 양호한 흐름 보입니다. 저는 LG화학보다 SDI다 그러거든요. LG화학 여러가지 이슈 있지 않습니까? 자, 좀 거칠게 표현할게요. 잡소리 끼는 종목 배제하십시오. 여러분들 잡소리 끼는 종목들 배제하십시오.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 중인 종목 3개 있어요. 여러분들 닥터K가 개별주 못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한 위험 회피하려고 그러는데요. 3개 중에 하나 한번 선택해 볼 겁니다. 신풍제약이하고 그 다음에 R스포트 그 다음에 하나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도전비전. 그죠? 자, 특징이 뭐다? 대박 위에 있을 때 하려고 드나요? 아닙니다. 강에 갔다가 그대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지권이니까 안 밀리고 딱 있죠. 이런 포인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포인트를 저기 꼭다리에서 가면 얼마를 더 먹겠다고 따라간 게 아니라 여기 딱 포인트입니다. 딱 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어저께 10% 가까이 가서 좀 밀렸습니다만 그죠? 못 들어갑니다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단타 앤드 개별주 성향의 급등락한 종목도 반등은 한번 주고 꼬꾸라져도 꼬꾸라져요. 강하게 올라갔죠? 여기 반등 구간입니다. 그죠? 반등해요.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길 확률보다 깨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안전한 거 하십시오. 자, 배치단 분들이 그래도 한 분, 두 분 보이니까 기분은 상쾌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시던데 안내도 해드릴게요. 자, 팬클럽 가입인데요. 안에 금액 보면 소액입니다. 닥터K에게 방송 열심히 하고 내가 돈 많이 된다 후원하고 싶으면 팬클럽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가입하신 분은 그에 상응한 곱하기 몇 배의 닥터K가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욕심 아니다. 닥터K가 4년차 방송하고 있고 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다면 어떻습니까? 뭐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3600명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데 팬클럽 회원이 그죠? 팬클럽이 4분 계세요. 4분.
그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죠?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은 제가 이거 유료 회원 모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네. 그죠? 그죠? 돈 때문만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분 문제죠? 야, 나는 그래도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팬클럽이 100명이나 있어. 이런 거 하고 4명 있어.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땅 노립니다. 땅 노리고. 단타매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저께 초반들이 다 포인트입니다. 어저께 초반들이 돈이 없어요. 그죠? 풀베팅 돼 있기 때문에 어저께 오후에 차익 실현했지 돈이 없었거든요. 자, 이마트 양호하고 삼성전자. 약간 약세이긴 해도 뭐 그만 해요. 아직까지는 그린 뉴딜 오늘 빨갛네. 언택트 중에 핀테크 쪽이 오늘 강세 좀 보이고요. 약간 테마성 종목만 빨갛고 현재 그동안 낙폭 좀 강했던 엔터 3사가 반등 시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에서 JYP와 SM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아무래도 빅히트 상장 이슈하고도 약간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나머진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 보시면요. 단기간에 만약에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제가 쭉 지나와서 이렇게 모니터 해보면요.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줍니다. 한두 달 이내에. 간 한국, NHN 한국 사이버결제 간다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꽁순님이. 5% 갑니다. 5%. 성창 오토텍이네. 그죠? 샤 하자마자 팍 날라갔거든요. 그죠? 보셨잖아, 전부 다. 그것이 실전 트레이드에, 그죠? 실전 트레이드에 살아있는 감각이 이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겁니다. 야, 확실히 강해, 성창 오토텍이도. 어저께 20일 뛰어넘어서 조금 더 지켜보려다가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판 가격 밑에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거 하는 폼이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딱 하는 폼이 지금. 그죠? 이거 안 죽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성창 오토텍을 좋아하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수소차 하면 다른 종목들도 좀 있잖아요. 일진다이아도 있고, 이거 죽었거든요. 이봐요. 죽었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하기에는, 그죠? 근데 성창 오토텍이 시장 낙폭 강할 때딱 지켜봤는데요. 이거 안 죽어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딱 봤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 R서포트라든지 신풍제약이 이런 거 선수들의 표적 종목입니다, 지금. 야, 강하게 올라갔다 꼬꾸라졌냐? 돌아서고 있네. 돌아서고 있네. 여차하면 딱 들어가야지 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반등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최적의 포인트 한번 잡아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국 선물도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갭 하락 이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땡기고 코스닥은 더 강하게 땡기고 있어요. 자,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웃잔지 웃잔다고 매수하나 싶었어요. 놀래가 잽싸게 안 던진 거 봐도 양호하다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돌았습니다, 일단. 선물은 외국인이 1815개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78억 사주고 있습니다. 안 죽네요. 우리나라 아직 안 죽네요. 안 죽습니다. 놀래가 아침에 인버스터 들어간 사람들 있습니까? 놀래가 인버스터 들어간 사람들 있어요? 뭐 나무라지 못하겠습니다. 나무라지 못해요. 위험하니까,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아직은 인버스 살 타이밍 아니에요. 어디 사야 된다? 여기에서 튕겨 내려오든, 여기서 밑으로 저점 깨든,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서 사야 되는데, 아침에 어중간할 때 사는 건 아니에요. 사자마자 물리는 겁니다. 밑으로 깨고, 추가로 깨고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그죠? 권희님, 팀으로 오세요. 둘다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둘다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네오쌤. 선물을 잘하면 주식을 못할 수가 없어요. 왜, 왠줄 알아요? 주식보다 한 10배 빨라, 10배. 10배 어렵고.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비교죠. 그죠? 네오. 우석이, 뭐, 모양은 좋으나, 모양은 좋으나,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연습 삼아 소액으로 하는 것 같으면, 뭐, 해볼 만도 한데, 기관 외국인 관심도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준을 어기는 건안 좋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아유, 이거 뭐한돈 100만 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억을 들고 있든, 1000만 원을 베팅했든, 10만 원을 베팅했든, 연습이 제대로 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10만 원이 들어가 있든, 1억이 들어가 있든. 그죠?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못 자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상향이고 20일 올라탔고 거래량 좀 없는 게 흠인데 올라갔다 그대로 밀린 자리에서 올라타는 모양이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 그런데 기관 외국인 관심 따위 없고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그냥 관심만 가져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우석이는 진짜로 연습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느끼시니까 연습하려면 해도 돼. 소액만. 둘다 우석이지. 자, 무슨 우석입니까? 저기는 임우석이라 그러던데. 김에 산다 그랬죠? 저 한마디 해주면 다 기억해요. 35살이라 했던가? 심우석. 좋아요. 야, 코스닥 강해요.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와우. 야, 이거 그러니까 시즌 가는 거잖아. 하, 참 미치겠다, 이거.
이거 갈 폼인데. 자, 언제 산다? 고스닥 이렇게 돌아서는 거,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 사들고 있죠? 저런 거 보고 사들어갑니다. 그냥 아무짝에나 사는 거 아니에요. 와, 한2% 올라가고 있는데? 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간 거 먹으면 돼요. 딜러입니다, 딜러. 만 원에 받아와서 12,000원에 남겨먹는 딜러예요. 알아듣겠습니까? 7번 눌러, 예, 알아듣겠다. 너무 꼭다리 7%, 10%인데 따라가는 거는 무리지만, 2% 올라간다? 조금 부담되는데 일단 5% 지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팔면 돼요. 더 올라가서 팔면 된다고요. 그게 트레이드입니다. 저는 가치 투자자 아니에요. 가치 투자자 아닙니다. 트레이드입니다. 차익만 실현하고 나와요. 이거 갈라고 폼 잡고 있잖아. 이거 갈라고 폼 잡는 거거든요. 어저께 왜 던졌는데? 시장 박살 날라고 폼 잡고 있으니까 던졌는데 안 죽고 대번 돌아서죠? 매수 사자마자 올라갈라 폼 잡습니다. 28만 2,300원에 이야기했어. 올라간다 얘야. 사 하면 올라간다고. 캡처 떴습니다. 28만 2,3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에게게 뭐 600원, 500원 올라가는데 사자마자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경험 많이 못 해봤을 겁니다 아마. 처음이에요. 송창 오토택이 봤잖아요, 그죠? 사 하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붕 올라갔잖아 그것도. 30만 원 노려보겠습니다. 30만 원. 적어도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올라타고 난 다음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Yo, Reggie. 형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니? 아니면 어기고 하고 있니? 비실비실 되다가 어저께 잘 끊어냈고 다시 올라타지? 사놓아야 돼. 어저께 끊었는데 오늘 사? 산다고. 어저께 끊었는데 만약에 올라타지 다시 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어저께 시장 상황이 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뭐 그리고 입질 매수 정도 들어갔어요. 5% 들어갔거든요. 처지면요, 여기만 지키면, 27만 8천원 정도 지키면, 5% 추가? 왔다 갔다 시장 양호해지고, 반등 더 하려면 또 5% 추가? 한번 처진다? 그래도 추가 가능. 왜? 시즌이니까. 20일 살아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면 별 무리 없어요. 그죠? 분할 매수하면 별 무리 없어요. 지금 우리 팀원들이 조금 놀랄 수도 있겠어요. 이야, 어저께 팔았는데, 가격이, 오피스 내지 조금 더 주고 사라고? 더 주고 살줄 알아야 됩니다. 잠깐만, 꽁이는 왔나 안 왔나 보자. 꽁이가 안 왔네. 야, 우석아! 누나가 조금 힘든 모양이던데? 가서 조금 응원해줘. 야, 간다! 예야! 시젠! 아, 이런데도 유료회원 안 오시렵니까? 참. 아이고, 내 같으면 오겠다, 진짜로. 아이고.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시라니까. 아이고, 참. 장중 내내 리딩 해드립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바쁠 때 제가 딱 보고 있다가 아이고 시젠 팔아요, 시젠 팔아요 하면 빠져요. 그죠? 성창 오토텍이 팔아요 하면 빠진다고요. 든든한 코치 하나 있는 게 좋지 않나요?
좀 100분 좋다 생각하는데요. 판단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몸이 안 좋다. 마음도 안 좋아 보이던데. 우석아, 형이 누나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어저께 톡에 글을 남겼다. 꽁이 무슨 일 있어요? 이런 거 대번 놀래더라. 아무 말 안 했거든, 아무 말. 근데 랜선이지만 느껴져, 느껴져.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딱 느껴진다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지? 올 50만 맞아요. 50만 까봤게요. 돈 많이 벌어드린다 소리 못하겠습니다. 까봤게요. 그럼 됐습니까? 돈값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다르죠? 딴 게 다른 게 아니라 온갖 미사 여구를 붙이지 않습니다. 오시면요. 몇 프로는 확실히 보장되고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냥. 그죠?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됩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말로만 하고 지는 하나도 할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말로만 하고 지는 하나도 할줄 모르고 입으로 나불나불 그리면 되겠냐고요? 닥터케이는 실전 투자대에 나와가지고 입상자입니다. 그죠?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또 모르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NH 선물 실전 투자대에 4회 입상했고요. 지금 새로 또, 출전하고 있는 대회 현재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식 보도자료 있습니다. 이데일리하고 몇개 시상 나왔어. 이거 이데일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아유 귀여워. 귀여운지 모르겠다만은 그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데 구멍가게 같은 데서 한거 아니에요. 제 목표가 뭔지 알아요? 상장 양손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 손에 들었죠? 이쪽 손에도 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꿀릴 것도 없고요. 그냥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과욕 부릴 필요도 없고 그냥 평소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누가 평정심 잃지 않고 잘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여기 사자마자 한 돈천원 올라간다 그래도. 야, 이 성창 오토텍이도 이거 아무래도 갈라고 하는 것 같아. 야, 안 죽거든 이거 지금.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참습니다. 여기서 이거, 아. 이게 일명 먹고 먹고 또 먹거든요. 아까 초반에 봤죠? 6점 몇 프로 먹은 거 봤죠? 저 위험상 피해내고 또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험상 피하고 또 먹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냥 살짝 쿵 들어갔습니다. 살짝 쿵. 살짝 쿵 데이트. 옛날에 그런
뭐 그런 CF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단 매수 살짝 쿵안 죽는 거 확인했어 안 죽는 거 확인했습니다. 수소가 테마거든요. 야 시제니 갈라고 폼 잡는다. 예야. 말로만 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조금 릴렉스 하겠습니다. 시즌이 간다! 후!
자, 코니님, 더 자세한 문의 있으면요. 방송에 안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카톡으로 문의해도 되고요. 아까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요. 밑에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시젠이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도 외국인 비교적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 오늘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 분할 매수. 아까 5% 또 5%. 시젠이 만약에 밀려도 추가합니다. 이거 치고 올라가면 크게 가요. 크게 갈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간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야기 거의 안 하는 삼바입니다. 삼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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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자, 그죠? 춤을 추고 있는 그대. 55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55만원 간다 그랬어요. 지지부진하게 끌었거든요. 끌다가 갑니다. 55만원. 빵빵빵. 55만원 딱 찍고 내려왔어. 딱 찍고 내려온 거 진짜 많아. 그죠? 55만 6천원 가고 1000원 차이로 딱 맞추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 맞춘 거뭐 있다? 뭐 있다? 우석이가 더잘 알겠네. 하이닉스 8만 5천원 간다 그랬습니다. 더 갑니까? 9만원, 10만원 가야 제가 틀리지. 85,000원에 끊어. 딱 그랬습니다. 밑에 있네요. 그죠? 그 이후로 삼성전자로 갈아탑니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사자마자 이틀 만에 배당 받아먹고 위에 있습니다. 믿을 사람 믿어보십시오. CJN이 더 간다. 예이야. 아, 요거 참. 타이밍 막 나오고 있거든요. 종목 너무 분산시키면 힘드니까 일단 좀 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유료 회원 무료로 체험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1시간 동안. 뭐 들어와서 일주일 무료 이런 거 없습니다. 아침마다 무료 체험시켜 드립니다. 우!
성창 오토텍 추가하라 그랬거든요. 성창 추가 10%로 맞춥니다. 알스포트 5 추가. 야, 시젠 퍼펙트, 성창 오토텍 퍼펙트, 알스포트 가면 끝내주는 거예요. 세 개 다 퍼펙트입니다. 시장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No. 시장 0.16 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가 외국인 사주고 선물을 1750개로 외국인 잘 안 팔아요.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거거든요. 위로 치고 가면요, 걔들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주도주만 딱 골라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노립니다. 성창 오토텍이 먹고 먹고 또 먹고 지금 네 번째 먹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5% 10% 5% 세 번 먹었고요. 또 먹으러 갑니다. 또 먹으러 갑니다. 미국 선물이 이 정도면 양호한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긴장은 하되 너무 겁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 이야기 없을 때도 4% 5%도 빠지면서 흔들렸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메가톤급 발언인데 시장이 1점 몇 프로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선물도 추가로 안 빠집니다. 장중에 오히려 플러스 나고 있다가 럼프 형이 한마디 해가지고 흔들린 건데 의외로 빨리 회복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마트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으니까 노 프로블럼. 삼성전자 0.3 마이너스. 현대모비스가 좀 빠집니다. 감내할 정도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에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샀다? 뭐 샀다? 코스닥 샀어요. 코스닥 3개 다 코스닥입니다. 일부러 그죠? 코스피 안 사고 코스닥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도 코스닥은 외국인 사주네. 코스피는 지금 피실피실 하고 있어. 그리고 코스닥을 다 매도했기 때문에 그죠? 코스피 지금 현재 아직까지 상승 전환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 직전이에요. 막 그죠? 플러스 냈습니다. 그죠? 코스닥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 판단이에요. 그리고 미리 매수할 대상 종목을 딱 뽑아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10개 열어놨는지 이해되시죠? 좀 줄였으면 하는 사람들도 계실 텐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더 잘 보이는 것보다 뭐 종목들 다 보인다 아닙니까? 딱 보기 좋게 딱 보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눈 나쁜 저도 웬만큼 보여요.
자, 코스닥은 추세 전환 직전이에요. 코스닥은 추세 전환 직전입니다. 이거 위에 이평선 있나요? 없나요?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좋습니까? 위에 있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깨질 때는요, 차익실현 빠바박 하고요, 다시 올라탈라 조짐 보이죠? 매수, 그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깨지면 추세 딱 무너지면 가지고 있는 거 차익실현. 그리고 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다시 매수. 이걸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자유자재로. 그죠? 돌아설 것 같았는데 밑으로 다시 꼬꾸라지죠?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 그것이 감내할 정도만에,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흔들림이나 조정이면 조금 더 지켜보고, 그거 아니고 무너진다 싶으면 5분 전에 샀다 해도 던져야 됩니다. 그게 잘안 되죠. 근데 사실. 근데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빠른 매매를, 그죠? 잦은 매매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지지에서 샀는데 그 지지가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무너지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 9,200원 정도, 9,000원, 마지노선 9,000원 무너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과감하게 들어가는 이유는요, 20일 올라타고 눌렸는데 다시 밑으로 안 꼬꾸라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폼 잡거든요. 이거 사자마자 퍼펙트! 와우! 앞에 보이시죠? 뭐, 필 받으면 붕붕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옆에 보니까 수소차 세타 괜찮습니다. 세타를 굳이 나눠서 뭐 수소차로 했지만 그린 뉴딜의 일종 아닙니까? 그죠? 태양광, 풍력, 수소, 그죠? 수소차, 그린뉴딜 같이 갑니다. 그럼 그린뉴딜 좀 해보지. 그린뉴딜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흔들림 크기 때문에 조정 받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맨날 거래하던 성창 오토테기를 일단 선택합니다. 팬놈만 패요, 팬놈만, 그죠? 5G가 좀 비실비실하고 있더니 오늘 좀 돌았습니다. 자, 알서포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원격 회의, 화상 뭐 이런 거, 그죠? 관련. 요새 외국에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시 코로나 확산세, 더 가중되면, 비대면 다시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진 않거든요. 할 만한 권역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돌았습니다. 어저께 야간 방송에서 중장기로 묻어볼 만한 거뭐 있을까요? 대우조선해양이 눈에 자꾸 들어오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눈에 자꾸 들어오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다 돌려냈거든. 거의 다 돌려내서 잘안 죽어요. 강하게 가지도 못했지만, 그죠? 묻으려면 이런 거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묻으려면 여기 이런 데서 묻는 게 아니라 안 죽고 확인하고. 근데 단기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장기 이야기하길래 이야기한 겁니다. 코스피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폭 약간 축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 선물 2182계약, 다시 매수세 확대하면서 코스피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0.29로 상승. 상승 중입니다.
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외국인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이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727억, 예전 같으면 3천억, 2천억 막 던지기도 하는 기관이 최근에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727억인데 매도가 더 이상 확대되면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근데 선물로 일단 방어해주는 외국인이 있어서 일단 다행입니다. 장중에 외국, 그러니까 미국 선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선물이 저점 딱 깨면서 팍 무너지면요. 시장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 추천주 말씀드리자마자 시젠과 성창 오토텍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스포트는 그만합니다. 아직까지. 자, 지금 변동성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너무 과감한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시장 관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키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